자, 반등해도 하락폭에 제대로 크게 반등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들어갔습니다. 여기 전저점 이탈했던 자리 아까 챙겨 먹었고 다시 매도. 자, 쭉쭉 좀 내려가 봐. 피곤하다. 녹아 뜨고 있네. 죄송해요.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내려가. 그냥 적당히 먹고 그만할 테니까. 자, 강하게 만약에 20일 인근까지 반등을 좀 하려면 거래가 좀 서야 돼요. 근데 거래가 좀 별로 없죠. 그 말은 여기서 매도 때렸던 애들이 급격하게 환매수 안 한다 이겁니다. 내지는 여기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 부담스러워하는 애들 많다 이겁니다. 잘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매수가 쫙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와야 이렇게 쫙쫙 올라갈 텐데. 그래서 거래량 잘 봐야 돼요. 매수 매도 현재 상황에서 매수 매도의 세기를 세기 그 얼마나 강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래량 빼버리고 보는 애들 많더라고요. 물론 뭐 거래 강도라든지 이런 거 보는 보조지표를 올려놓긴 했는데 그거 별로예요. 이거 봐야 돼. 이거 거래량을 빼고 본다고요? 참 말도 안 되는데 사실은 캔들 거래량 이평선 그게 주식 차트의 기본인데 거래량 빼놓고 봐. 야, 말도 안 되는데 진짜로. 자, 이탈된 저점은 뭐다? 이렇게 저점에서 양봉 시연하면 쭉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깨고 내려오니까 여기 뭐 역할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항 역할하는 겁니다. 지지에서. 자, 시원하게 좀 빠지고 있진 않는데. 그렇죠? 일단 저항받고 있습니다. 야, 참 피곤하게 만드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온봉 하나가 팍 떨어져 줘야 그죠? 아이구야 하면서 매수 들어갔던 애들이 손절 나오고 막 하는데, 그리고 저처럼 신규 매도 들어오고 하면서 밑으로 그죠? 좀 크게 빠지는데, 매수 일단 주문이 하나는 정상. 끊어요. 하나 끊었습니다. 팍팍 안 빠지니까 매도 쪽으로 완전 안심하기도 좀 그래요. 낙폭도 좀 있고. 자, 반등 이후에 껄쩍껄쩍 대고 있잖아. 밑으로 팍팍 안 쳐지고. 그럼 여차하면 위로 끌어당기면서 여기까지 가겠어거든, 여차하면. 그러니까 무리 안 하고 일단 두개 중에 하나 챙깁니다. 자, 추천하기로는
한 두 계약 정도로. 그죠? 하나는 좀 아니다 싶을 때 조금 챙겨 놓고요. 하나는 조금 더 한번 길게 들고 가보는 그런 매매가 좋다 생각합니다. 한 방에 다 매수, 한 방에 다 매도, 이거 조금 별로예요. 자, 일단 5일선 밑으로 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 밀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이제 여기 위로 올라탔다고, 5일선 올라탔다고 여기까지 바라보고 매수 들어갔던 애들은 손절 나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5일선 이탈,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빡 빠지면 이제 두두두둑 빠질 가능성 있어요. 자, 한 개 더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빠져주면 안 되겠니? 자, 1분 봉도 하락 추세 초입, 5분 봉도 다시 하락 추세 완벽 진입, 30분 봉 꺾여 있고요. 1봉도 은봉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매수 안 들어가야 돼요. 끌어당기냐? 야.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그래 땡기네. 자, 이번에 잘해야 돼요.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는데 아까 매도 하나 청산한 거 다시 챙겨 먹었던 거 다시 매도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좀 들어올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다시 매도 들어갑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곤란하고 먹은 거 다 토합니다. 다시 조금만 내려와도 아까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놨으니까 뭐 억울할 거 없어요. 손절 안 하려고 너무 용 쓰면 안 되거든요. 자, 뭐 올라오면 손절을 당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원래 잘안 깨지는 사람이 한 방에 깨진 경우가 많아요. 왠줄 알아요? 잘 해왔거든. 근데 깨지는 걸 인정하기 싫거든. 그죠? 그걸 버티고 버티고 하다 보면요. 짧게 끊어버리면 다시 만회도 가능한데, 거기서 한방 크게 맞아요. 아, 손절할 수 있지. 이렇게 가볍게 맞먹는 게더 좋습니다. 야, 비트로 쳐진 척하다 싹 들어올리네. 여기 숟가락 땡기는 조짐 보일 때, 그죠? 걸어놨던 거 취소한 게 조금 패착은 패착이에요. 그냥 적당히 끊고 나가 다음 코스 여기 딱 왔을 때 노리는 게 맞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건 좀 아쉽네요. 아직까지는 뭐큰 무리 없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서 밀려주면 다행인데 안 밀리고 치고가 여기가 치고 가면 또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기에 저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냐만 뭐알수 없죠. 그죠? 크게 반등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저점 구간은 좀 지키려고 상당히 애쓰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 추가 매수도 조금 고민한다 그랬는데, 고민한다는 건 약간 애매하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승부수를 던졌는데 위로 올라가네요. 반대로 갑니다 현재는. 그러나 아직까지 저항이 많이 남아 있는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기술적 반등 정도다. 그래도 크게 터지고 있지 않으니까 20일 여기에서는 좀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음봉삭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 더 추가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법 크게 밀리면요, 20일 이평선 한 번에 잘못 넘어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오일도 그렇고 천연가스는 조금 뭐 다르긴 합니다만 중동 전쟁 우려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오일도 막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 중이고 막 그래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스닥이 좀 밀리다 다시 재반등 시도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가는 것 같아. 그죠? 반등 시도 확 밀렸다가 다시 재반등 시도. 그래서 같이 좀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봉만 하나 여기 빵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그죠? 여기도 와 양봉으로 쫙 말아 올리면 와 여기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근데 그대로 말아내리면서 추가로 조금 시원찮게 더 빠졌지만 야 다시 반등? 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은봉 하나로 여기 딱 깨면요 노 프라브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저점 깨지면요 N자 목표치로 크게 밀릴 거 남았다 했습니다. 일단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실망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 잡았던 애들이 에이 X 하면서 실망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와 제발 좀 반등해라 반등해라 하고 물려있는 저기 위에 물려있는 애들이 여기서 아 도저히 안되겠다고 실망하면서 로스쿤 물량 같이 동반되면요 크게 빠지는 겁니다. 엔드 신규 매도 포지션 잡을 수 있는 자리도 왔어요. 빠집니다. 야 그렇지 좀 강하게 가. 어? 짜증나게 끈적끈적 대지 말고 한 개는 팔자. 한 개는 팔아요. 또 사고 팔고 아까 챙겨 먹었잖아. 또 다시 산 거 또 챙겨 먹었잖아. 그죠? 하나는 또 들고 와본다 그랬죠. 그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뭐 끝도 없이 들고 가는 애들 있죠. 먹은 거 다 토해가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모 씨한테 제가 한번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4천만 원 수익 나고 있는데 4천만 원 수익 나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하면 좀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또 4천만 원 수익까지 왔어. 또 반등해요. 마이너스 비슷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가지고 1000만원 수익인가 마무리한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4000만원 한 번에 다 먹어도 되지만 1000만원씩 1000만원씩 4번 끊어 먹어도 4000만원이지 않느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더 후자가 더 낫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잘 가면 얼마나 좋아. 안 가고 자꾸 이렇게 올라타고 하면 반등하고 하면요 먹었던 거 토하면 페이스가 막 흔들립니다. 자 이거는 진짜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이거 접수되었습니다. 트레일링 스탑 걸어놓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팍 깨고 내려가면 제법 크게 밀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손해보기 싫어요. 그래서 익절 라인 딱 걸어놓고 본전 수수료 빼고 조금 그저 본전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또 반등하면 팩 들어올리면서 체결되는데 자 이거는 뭐 수익을 담보로 더 취해보는 거긴 한데 아, 목표 달성했지. 그래 올라와서 건드리면 조금 아깝긴 하지만 더 치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 여기 깨고 내려가면 조금만 더 지켜봅니다. 자 음봉 크게 떨어지고 여기 저점 깨면 아까처럼 이탈형으로 추가로 음봉 팍 밀리면서 저 손절 물량 두두두둑 넣으면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건지 또 팩 들어올릴 것인지 현재 확률 깨고 내려갈 확률도 쬐고 있어요. 6대4입니다. 야 지키냐? 야 6대4에 6대4 깨고 내려갈 확률 그래 좀 시원하게 그래 오늘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그죠? 오늘도 실전 매매 예시 아주 좋은 거 많이 여러분들께 또 올려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저점 이탈령. 그렇죠? 그리고 반등 시 이평선 저항 다시 매도. 그죠? 아, 참. 오, 음봉 하나면 되는데. 음봉 하나. 여기 빡 떨어지면 끝나는데 게임 오반데. 던집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죽어도 여기 저점 지켜보겠다 그러네요. 자, 끌쩍하다 다시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처럼 쭉 끌고 올라오면 먹었던 거 다 토합니다. 싫어요. 그냥 챙깁니다. 자, 저점 이탈형. 저점이 이탈되면 뭐로 바뀐다? 장의 역할로 바뀌는 겁니다. 자, 저점을 지지하려고 양봉을 이렇게 세웠으면 쭉쭉쭉 이렇게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대번에 밀리니까 아까 이탈형 한번 매도했었고요. 잘 챙기고 난 다음에 이 조정이 아니죠. 반등 피해내고 그죠? 다시 매도. 여기 앞에서 한번 챙겨 먹고 그죠? 이평선 21인근에서는 밀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고 추가 매도도 고려하고 있던 중인데 그냥 쭉 밀려버리죠. 그죠?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 끌적끌적 여기 지지하려고 끌적끌적 하고 있을 때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매수는 패스예요. 야, 다시 깨려고? 다시 매도.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 자, 여기서 진짜 성부수입니다. 밑으로 한번 팍 깨면 그쵸? 좋은 거고요. 올라오면 거시기하죠. 아,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매수 아니에요. 매수 아닙니다. 여차하면 여기 저점 무너지면 크게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매도해서 청산했던 가격보다 더 주고 과감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왜? 또 전저점 이탈형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밑으로 처지면 크게 내려갈 수 있다. 아, 아까 팔았던 가격보다 더 주고 매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자, 저점 깹니다. 좀 팍팍 치고 내려가 좀. 응? 야, 끌적대지 말고 좀 팍팍 치고 내려가.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얘는 저점 이탈하고 있잖아. 팍팍 치고 내려가도 되는데 왜 다시 반등하려고 자꾸 그래. 미치겠네. 그러지 말자. 우리 모든 이평선도 위에 다 있네. 전저점 또 깨려고 하네. 올라가려고 좀 내려와야지. 응?
참 이상하네.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지 마음대로.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살이나도 박살날 수 있는 자리인데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욕심 안 부립니다. 하나는 대놓겠습니다. 기다릴까? 보고 대응할까?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그래. 확인되었습니다. 뭐 하락 추세 타지 전환되고 반등 실패하고 타지 전환되고 밀릴려 하는데 뭐 굳이 대놓을 필요 있어? 그죠? 밑으로 처지면 박살날 수 있는 자리인데. 자 그냥 지켜보자. 그냥 지켜봐. 사실 별로 큰 흐름 없어요. 그죠? 한두 틱 지금 매도가에서 한두 틱 올라와 있는데 흐름이 그죠? 이렇게 크게 음봉 떨어지면 팍팍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니까 참 그게 의아한 겁니다. 무너지지. 5일선도 통과 못합니다. 그죠? 돌파된 5일선 이평선이 다시 밀리면 뭐로? 저항으로. 그죠? 원 올라가고 밀립니다. 자, 일봉 제외하고 모든 이평선이, 모든 분봉이 현재는 하락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스타트 나중에 1분봉이 끊거든요. 이렇게 딱 돌아서면서 여기 딱 눌려주고 다시 재반등 딱 해야 스타트가 돼도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반등에 대한 스타트. 아직까지 스타트 못 끊었어요.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1분봉도. 자, 5분봉 완벽하게 하락 추세.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습니다. 5일선하고 이격도 없어 붙었어. 그럼 밑 5일선 그대로 맞고 반등할 때 헤딩하면서 밑으로 쳐질 수 있거든요. 좀 쳐져줘. 마무리하고 좀 자자 이제. 아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저점 여기 이중 바닥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매수하지 마요. 죽어요. 죽어 잘못하면. 네? 여기 이중 바닥이라고 주식 일봉이다 쳐요. 매수하는 사람도 천지 아닙니까? 쌍바닥 이러면서 그죠?
깨지면요 손절 잘 합니까? 손절은 또 안 하잖아, 그죠? 그럼 박살 난다니까요. 추세대로 해야 돼요. 추세대로. 하락 추세 중에 쌍바닥이라고 매수를 한다고요? 그 아닌 거예요. 확률 되게 떨어집니다. 꼭꼭꼭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거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깨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이렇게 좀 눌림목 구간에서 이중바닥 이런 거는 좋지. 매수 포인트지. 하락 추세 중에 뭐 어설프게 저점 매수하지 마라 라는 영상도 올라와 있는데 그거 밑으로 박살나는 경우 많습니다. 야, 뭐하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와, 못 기다리겠다. 하나 끊어요 일단. 오, 하나 들고 있으니까 뭐 그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에이 괜히 끊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끊었습니까? 아 자꾸 빼작빼작거리면서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끊고 보는 겁니다. 다 던질 필요는 없지, 그죠? 두 개 중에 하나 끊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야, 얘 진짜 지징하다. 저점을 깨는데 안 빠질라고 자꾸 그래. 청산합니다. 자, 오늘 뭐 목표할 만큼 수익 취했으니까요. 그만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이탈형 예시 들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저점이다고 반등 시도 나왔으면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깨질 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탈형 매도. 그리고 여기 좀 쭉쭉쭉쭉 좀 잘 빠지면 좋을 텐데 안 빠지고 반등 조짐 보이니까 청산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다 이거지. 반등할 때 깨진 저점은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 들어갔고요. 조금 가는 척 하다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여기서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두 개 중에 하나는 짧게 끊고 올라오면 다시 매도하고 다시 내려가면 하나 끊어 먹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또 매도했던 거, 차익 실현했던 거 다시 매도하고 그거 무한 반복 원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쭉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빠지다가 반등하다가 다시 밀리고 그게 하락 추세, 올라가다가 조정점 받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게 상승 추세인데 원웨이가 그렇게 자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먹었던 거 잘 챙겨 나가는 게 훨씬 베이스 조절하는데 페이스가 아니죠. 페이스. 그죠? 페이스는 이거죠. 페이스 조절하는데 그게 훨씬 좋습니다. 먹었던 거 더하면 페이스가 막 안 흔들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적당하니 잘 마무리했다.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강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실시간 방송 내지는 동영상 시청하시기 좋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실전 액기스 실제로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드리니까 많이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케였습니다.